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60과까지 있으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여정 이제 한세 번, 오늘까지 치면 네번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긴 항해를 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 성경 말씀을 집필하는 모임을 뭐 1년 동안 했었고, 또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게 지금 1년이 52주니까 57주니까 1년이 더 되죠. 그러니까 2년 정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여행지가 끝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는 느낌이 듭니다. 여행의 이제 막바지에 이제 지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정을 온전히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또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또 성경 공부 이제 마지막 가는 중에 또 이렇게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인생은 향해다. 배를 타고 고향을 떠나서 저기 대양을 거쳐서 고기를 잡고 다시 또 항구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그 항해 여정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여정이나 혹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나 혹은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 저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항해라고도 할수 있고 또 인생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이 이제 낙원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존 밀턴의 이제 뭡니까? 이 책, 그래도 실낙원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다시 이제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금 낙원으로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인생길에 늘 잔잔하면 좋지만,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에도 보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렇게 뒤집혀질 뻔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오늘 바울이 탄이 알렉산드리아 호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주 이제 위기에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풍랑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아이들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노년이 돼도 마찬가지. 늘 끊임없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게 인생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것이 이제 오늘 27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죽음의 파도를 넘어 로마로 향하는 복음. 이게 바울의 그 발걸음을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배가 나중에 난파하기도 하지만 간신히 이제 목숨을 부지해 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의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죠. 그 압송하는 백부장의 이름은 오늘 27장 1절에 보니까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 백부장이 100명의 군인을 거스르니까 아마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해가는 그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압송하는데 그 여정들이 이제 잘 나와 있는 게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자, 57가니까 233쪽에 나와 있죠. 자, 233쪽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향해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글씨가 너무 작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일 겁니다. 그죠?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어렴풋이 나라 이름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제일 위에서 왼쪽에 보면은 이탈리아, 그죠? 로마 지도가 보이죠? 여성의 하이힐처럼 이렇게 생겼고 앞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뭉퉁거려 그려져 있는 그림. 그 다음에 그 옆에가 그리스입니다. 위에가 발칸반도고 그 밑에가 펠로폰네소스 반도. 거기 보면은 이제 아테네 고린도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위에 보니까 뭐 베레아도 보이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네아폴리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소아시아 거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보니까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위에 제일 위에 드로아 트로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베소 밑에는 밀레도라는 것도 보이고 지금 이제 터키죠.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흰 부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길로 쭉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라디아 지방이 보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서를 썼던 곳.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출생지였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안디옥이 보이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더 내려오면은 유대 땅이 보이고, 그 밑에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그 왼쪽으로 가면은, 나일강 삼각지가 있고, 거기 옆에 애굽이 있죠? 그 옆에 또 이제 구레네가 있고, 또 그 옆에면 아프리카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지중해 연안 지도인데, 자, 바울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은 유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뭐 실루기아로 갔다가, 하살표로 따라가면 이제 무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살모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미항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도에 딱 정중앙, 그리스 밑쪽에 보면 그레데 섬이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미항이라고 있어요. 미항. 거기가 이제 중간 기착지예요. 그 미항 옆에 보면 동그라미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베닉스. 그래서 이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풍랑을 만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남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잘 안 보일 텐데, 그죠? 그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에 만나가지고 밑으로 떠밀려 내려가요. 그때는 돛도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뭐 거루도 잡아 올렸는데, 이 거루는 구명쟁이죠. 다 들어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들의 무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래톱에 갇혀버리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다가 간신히 멜리데 섬으로 가서, 뭡니까, 구조를, 저기 배를 버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합니까? 시실리 쪽으로 갔다가 이탈리아 본토 이제 로마로 이제 이렇게 가는 요게 이제 하살표가 이제 그런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지명들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크게 이 뭐 지명들 다 뭐 꼼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디에서 중간 기착지였던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으면 아니까 강풍을 만난 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짐들을 다 버립니다. 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가 난파된 다음에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여정이에요. 자, 오늘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경험했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교재에도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위기를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바울이 경험한 위기는 뭐냐? 14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유라굴로 강풍의 위기를 만나죠. 그래서 이 유라굴로 강풍을 우리 이제 그 책에는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43쪽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강풍은 이거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강풍의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6절로 17절에 나오는데 파선의 위기입니다. 배가 파선하는 위기죠. 자, 이 파선한다는 건 뭐예요? 배가 파선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근거들이 무너지는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아까 이제 스르디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레 무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모래톱인데 이 스르디스에 걸릴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래톱에 걸리면 그대로 이제 뭐 끝이니까 사망과 죽음의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하 19절까지 보면은 이 선원들이 모든 짐과 기구를 다 내다버리죠. 다 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재에도 잘 이야기를 했는데 욥처럼 나의 소유와 소중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상실해버리는 고통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버리니까 식량부터 시작해서 귀중한 물건들 다 내버려요. 아니면 이게 배가 이제 이 가라앉으면 모래톱에 이 처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떠야 되니까 짐들을 다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 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구원의 염원까지 포기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염원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구원의 염원까지 포기한 위기가 오늘 바울이 경험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 제가 이제 그 썼던 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어로 이제 재난을 디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디스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아스트로라는 말은 별입니다. 그래서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재난이 재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뱃사람들은 여러분 옛날에 나침반이 없을 때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항해를 했을까? 별을 보고 합니다. 북극성을 보고 아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렇게 하고 동쪽, 서쪽, 남쪽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나침반이 없을 때는 별을 보고 뱃길을 찾아서 갔어요. 뱃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배를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별이 보이지 않아. This astro. 이게 디지스터. 영어로 별이 보이지 않는 게 재난입니다. 재난. 영어로 재난이란 말이 바로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가득 찼고 구원의 여망도 없는 이런 위기가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겪을 때 언제 겪게 되느냐 중간 기착점을 딱 지난 다음에 위기를 겪습니다. 미항을 떠날 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쭉 떠날 때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호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오르게 하니 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그죠? 배가 더디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딱 보니까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항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를 하면서 그레데 섬이니까 그리고 간신히 그 그레데 연안을 떠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름다운 항구 미항 뭐 이런 이름이죠. 자, 그 미항이라는 곳에 딱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행 반을 온 거예요. 아까 우리 지도를 딱 보니까 미항까지가 그 어디입니까? 팔레스틴에서 로마로 가는 그 딱 반 지점이에요. 거리상으로도 딱 반 지점이라. 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항을 지났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미항을 지나고 로마가 이제 다 보이는 쪽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항을 지나고 인생의 고비를 딱 지날 때 이제 바울이 딱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요거는 이제 9월 달에 있는 유대인의 금식 절기로 대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금식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냥 이렇게 뭐 일하지 않고 금식 절기를 지키는 거죠. 명절이기 때문에. 근데 이 9월 하순이 지나면은 계절풍이 불어요.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 이제 계절풍이 부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항해하기가 힘들 것 같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자, 미항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계절풍이 부는 것도 이제 알았고 그리고 더 항해를 하면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바울에게 이번 항해에서 위험할 것이다고 언지를 해 주시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떡해요? 바울의 말을 율리오 백부장이 듣질 않습니다. 이전에 바울을 시돈에 댔을 때는 바울을 막 친절하게 대해서 시돈에 있는 친구들하고 너 바울로 좀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해 이렇게 해줬던 사람인데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배의 선장이 배의 물길도 알고 그 다음에 별을 보고 방향도 찾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배를 또 운행할 줄도 아니까 이 율리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가 불평해가지고 그 미항 옆쪽에 있는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고 굉장히 뭡니까 상식적인 그런 이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야 우리 떠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인간의 논리로 가면은 처음에는 순풍 만난 듯이 잘 갑니다. 그죠? 잘 가다가 닻을 감아가지고 그래도 해변을 끼고 쭉 항해를 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14절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난 북동풍이 확 불어 일어나가지고 남서쪽으로 떠밀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 유라굴로 남서쪽으로 떠밀려가면서 아까 스르디스 모레톱으로 이제 막 빨려 들어가는 그 상황. 자, 그래서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 합리적인 말, 그 다음에 세상의 상식적인 것들 그것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의 고비의 순간에 그리고 미양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중대한 기점을 다 꺾었을 때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또 우리 새벽기도 때 세 본문을 이제 요약해 가지고 글을 써서 SNS에 올리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데 이제 말씀의 이 핵심을 뽑아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자꾸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세 본문 3일째 교회력 매일 성서일가도 만들려고 생각도 하고 교단에 또 이제 신학교하고 연구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참 목회자들이 한 5년이 걸릴지라도 한 10년이 걸릴지라도 이 세 개 이 3일째 교회력 매일 성서일과 세 본문을 만들면 한 100년, 500년 정도 참 세계교회의 역사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남는 거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제가 지금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인생을 다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 남지 다른 어떤 것들은 다 흔적 없이 사라져 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율리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알렉산드리아 호에 탄 사람들, 그들은 이제 절망을 합니다. 그죠? 바울은 이제 뭐 그렇진 않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바울의 어떤 이제 그 참 믿음의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 교재에도 참 잘 재밌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강풍 앞에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호에 탔던 사람들, 아까 보니까 선주가 있었죠. 배 주인, 그 다음에 선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뭐에 움직이죠? 선주는 돈 벌려고, 선장도 돈 벌려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빨리 로마로 도착해가지고 돈 받고 다시 또 항해를 해서 또 이제 돈 벌려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선주와 선장. 선주입니다. 선주. 선주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반면에 선장하고 선원들은 뭐예요? 이 항해가 무사히 끝마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일단은 돈은 두 번째고, 일단은 무사히 이 항해를 끝마쳐야 다시 또 항해를 할 수도 있고, 육지에 도착해야 자기 생명이 안전해지니까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별탈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그죠? 자, 사람들의 유행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에 탔던 사람들, 선주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선장하고 선원들은 뭐예요? 그냥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는 사람. 별탈 없이 사는 사람,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하고 병사들은 어떤 사람일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죠? 바울을 압송해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바울을 압송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죠?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일까? 바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이 거센 풍랑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바울과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그 성경 공부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인생의 향해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죠? 배를 타고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를 차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게,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때 그 인생의 항해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선주처럼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선장과 선원처럼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냥 무사 귀환을 바라보고 별탈 없이 사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백부장과 병사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부귀와 영화,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과 그 동행자였던 아리스다고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이 풍랑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봅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을 맛보고 제가 느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감격받았던 그 놀라운 이 축복의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들도 맛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이 항해를
해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울이 저 팔레스틴 땅에서 로마로 향해하는 항해의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고향을 향해 가는 여정이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실낙원을 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으로 돌아가는 여정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항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잔잔한 물가를 우리가 갔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유라굴로호와 같은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와 인생의 기착점을 지나 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강풍 앞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 지역을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